대주님 이렇게 바라를 보면 눈물부터 나네. 내가 살아를 오면서 고생이라기보다는 애 많이 쓰셨다 소리가 먼저 나. 애 많이 쓰셨다. 살아오면서 내가 내 인연의 끈이 그렇게 길지 못해서 마음 아픈 것들도 있었고, 마음이 또 자식은 자식대로, 내 집안은 내 집안대로, 일은 일대로 뭔가 풀리지 않는 것들이 더 수두룩해서 고비고비를 겨우겨우 넘겨오다시피 오셨고, 내몸 하나 이렇게 건사하고 있는 것도 대단타 소리가 먼저 나거든. 아이고, 감사합니다. 먼저 나고, 아빠를 뒤따라 들어오는 영가가 있어요. 이 살짝이 상문도 보이면서, 영가가 뒤따라 들어와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냥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런 말들을 옆에서 하셔. 누구예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제가 그 2014년도에 집사람으로 사별을 했기 때문에 그때 2014년인가 13년 그때 사별을 했기 때문에 이게 호상은 아니에요. 호상은 아니야. 내가 몸져 누워 있었거나, 본인이 뭔가 성심성의껏 뭔가 다 열의를 다했어. 그두 분이 또잘 지낸 것 같아요. 잉꼬 부부처럼 그렇게 지내신 것 같은데, 그 인연의 끈이 길지 않더라. 그런지라 어쨌든 그냥 가슴이 아파요. 이 엄마도 어찌 보면, 제가 향수를 잘안 뿌리거든요. 근데 이분이 뭔가 이렇게 좀 나를 꾸미는 그런 분이었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나도 여자 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 마지막에 누워 계시다가만 가셨는지, 내가 마지막 꾸미고 가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한지고 얹어서 아빠한테 나쁘게 하려고, 헤아리려고 와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아빠를 잘 해주고 싶기는 한데, 어떻게 기운을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내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면 그분의 그런 어떠한 영가가 느껴지면서, 사랑한다 말을 전하고 싶고,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고 이 제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하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형국 자체가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아빠는 고비고비가 너무 많았어요. 내가 내 인생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 어쨌든 이 집안도 어째 보면 내가 빌어를 갔던 집안 가중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비고비가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우환이 이렇게 들었을 때그 우환의 그런 것들을 조금 걷어냈어야 되는데 걷어내지 못하고 그냥 물 흘러오듯이 그냥 쭉 왔는데 이게 고인 게 되어 버린 것 같거든요. 지금 내 형국 자체가 고여 버려 가지고 이리 빠지지도 못하고 저리 빠지지도 못하고 길이 없다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걱정거리가 되게 많게 보인다. 속이 보면 그냥 석탄이고 백탄이야. 내려놓으셔. 뭐가 됐든, 어떠한 걱정이 됐든 내가 발버둥 치고 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고, 저들은 저들의 인생이야. 아빠 인생,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아빠 몸만 꺼져요. 아시겠죠? 이번 연도 해운년 자체도 아빠도 안 좋고, 내 집안 가중 자체의 기운 자체도 안 좋은데다가 아빠도 안 좋고, 내 수라 자손들도 안 좋아요. 안 좋다 보니까 형국이 꽉 막혀버려서 내 숨통이 쪼아져 올라오는 그런 거야. 이러다가 아빠가 내가 목을 매일 정도다. 그 정도야. 뭔가 아빠한테 안 좋은 것들을 떠맡겨질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걸 내가 떠맡으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아빠랑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아빠랑 그 사람과 다 같이 폭락되어 버려요. 네. 늪에 빠져버리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냉정해져야 될 땐 좀 냉정해져라. 호되게 야단을 치라는 거 아니에요. 네. 아빠 뭔가 화가 나면 확 하는 게 있거든.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들이박아서는 안 돼요. 지혜를 조금 뽐을 내셔야 된다. 네.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이제 그 지금 아들이 지금 나이가 37인데 계속 말씀을 읽히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자기는 마음을 잡았습니다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지금 내 쓰라 자손이 어쩔 수 없이 아빠 이번 년도 해운년 자체가 내려가요. 그 네. 운기는 내가 운을 대운으로 바꿀 운을 조금 바꿔야 되는 그런 시국이고 뭔가 발판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믿고 맡기세요. 아, 예. 그렇다고 본인이 해결해 주고 갖고 안 돼요. 아버지가 절대로 아버지가 제가 금방 전에 설명했듯이 아빠가 해결을 해주면 안 돼요. 네. 스스로 독립하게끔 놔두세요. 네. 놔두고 내가 이럴 만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너한테 해주고 해줄 수 있는 그거는 없다. 네. 내가 살아있는 죽어서도 죽어서 꼭 기운을 전해주는 거는 아니잖아. 그지? 네. 살아있으면서 기운만 복돋아 주시면 돼요. 네. 복돋아서 발판을 잘하고 있다. 뭐가 됐든 이렇게 이렇게 해봐라. 그리고 예, 지금 요번 년도까지는 조심해야 돼요. 아, 예. 뭔가 자꾸 까만 게 보이는 거는 안 좋은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 막으셔야 돼요. 다른 이제 더 깊이 빠져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막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그 기운의 문을 열어주는 거는 저희들 무당, 무속인 또 인연되어 있는 데가 있으면 조금 그런 식으로 열어가셔야 돼요. 아, 예. 그리고 이 아이도 뭔가 행위를 할 때 와서 이런 데 상담을 좀 받고 좀 멘탈을 바꿔야 돼요. 아, 예. 정신 개척이 필요해요. 예. 그렇게 필요하니까 아빠가 해서는 절대 안 돼. 아. 그 내가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대통령도 안 시키겠나, 그지? 그렇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대통령 만들 생각하지 마. 이해하셨죠? 예, 예, 예.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아빠, 나는 아들은 아들이야. 예. 이거는 엄마에 대한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죠? 돌아가신 분. 네. 그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네. 그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풀어주세요. 아, 예. 풀어지고 나면 지금 혹시 옆에 사람 있습니까? 예, 예. 헤어지고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사별하고 예. 또 만난 사람입니까? 예, 예. 같이 살아요? 예, 예. 뭔가 안 풀릴 건데 이 사람을 만나고 사실은 제가 그 재혼을 했습니다. 했는데 재혼을 할 때 하고 나서 또 어디 가려면 몸이 조금 안 좋은 데가 꼭 나타나요. 꼭 그 잘 먹던 음식도 취한다든지. 와이프가? 제가. 그 본인이? 네. 못 가게 하는 거야. 네. 아빠 뒤에는 누가 있다? 집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인연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이 알려주는 거예요. 네. 두 분이 잘 지냈잖아. 네.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근데 뭔가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인연이 아닌데 만났어요. 네. 아시겠죠? 네. 좀 섣부른 판단을 했고 외로움 때문에 네. 아빠 외로움 많이 느끼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지 네. 인연이 아니란 말이야. 네. 인연이 아닌데 나도 사별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아픔을 어쨌든 넘겨가기 위해서 들어온 인연이 네. 고마 스쳐 지나가게 흘려 보냈어야 되는데 네. 이걸 정체를 시킨 거야. 네. 근데 이 사람도 이 사람 팔자인 거야. 네,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서 뭐 이 서류상 그런 것도 했어? 네. 그러면 그거를 뭐 이혼을 해라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잘 살아가게끔 합의를 볼 수 있게끔 가는 게 맞고요. 네. 이 엄마를 조금 달래서 네. 보내야 돼요. 보내고 네. 이제는 네가 편히 눈을 감아라.
네. 편히 눈을 감지 못하고 어쨌든 걱정해서 네, 그렇죠. 아버지 뒤에 붙어 있는 거야. 붙어서 나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몸이 편안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예. 기라는 자체는 내 몸에 손을 대거나 나한테 간섭을 해버리면 이 인간은 이 파동 때문에 패턴이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아빠가 지금 되는 게 없어. 예. 그걸 알려주는 거야. 되게끔 예. 해줄 테니까 내를 보내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지금 사라를 가는 부부, 예. 지금 이 재혼하신 부부랑 합의를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조금 도와도가 니는 좋은 곳에 이렇게 어쨌든 가거라. 가라 가라 하면은 기분 나빠서 안 그치, 가거든. 그치, 예. 그러니까 좋은 곳에서 인도 환생 할 수 있도록 정말 다시 태어나서 또 정말 자기가 해보고 싶었다잖아. 그치. 이런 게 해보고 싶었다잖아. 꾸미고 살고 막 그렇게 하고 싶었다잖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 수전도 내가 하는 일도 그렇고 무조건 다 그냥 지금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는 것 같아. 하는 건 꾸준히 계속 하시면 돼요. 예. 하시면 되되 지금 아빠한테는 복이 없어. 그러니까 복을 조금 예, 예. 내가 쟁취를 해라 소리가 아시겠죠? 예.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걱정은 아들한테 맡기세요. 예. 그다음에 그 직장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다른 데서 지금 면접을 보고 스카웃? 예. 그거 1월달 돼야 돼요 아빠. 1월달에 1월달 돼야 되는데 이동 예. 이동 들어와 있어요. 아,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들어와 있어서 옮겨 가셔도 돼요. 아, 두 군데서 제가 2월 달에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한 군데서도 면접을 받고, 한 군데서도 그 사람 나가면 저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1월 달에 내가 이동 변화가 있지, 네. 다른 달에는 없어요. 아, 예. 없습니다. 1월 달에 뭔가 채용이 되는 곳에 옮겨 가세요. 아, 예. 그래야 아빠가 올라가요. 네. 올라가고 깨지는 운기가 없어요. 네. 내년을 보면. 네. 근데 지금 뭐 음력 1월 달입니까? 음력이든 양력이든. 네. 내가 1월에 뭔가 그 전에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면접 보고 하는데 최종 결과가 네. 그런 식으로 돼서 얘기가 되는 데가 1월 달부터 옮겨서 뭐 출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되는 데가 예. 아빠의 직장이에요. 아, 예. 아시겠죠? 예. 그게 보이니까. 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 그렇게 움직이세요. 그러면 다른 데를 옮기면 안 됩니다. 나 예. 1월이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1월에 옮겨서 거기에 가면 뭔가 해결이 되고 올라가고 하는 예. 게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예. 어떠한 고비 정착이 되는 그게 있는데 그게 하반기에 들어와요. 내년 하반기에. 예.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욕심은 없어요. 예. 아빠가. 근데 깔고 있는 그게 있어요. 아빠 기본 가다에 네. 그 재물이 있단 말이야. 네. 그 재물을 자꾸 발복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제 또 궁금한 게 많네 우리 할배. 지금 사실은 눈 감은 집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약초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릎이 지금 가뿐이고 한쪽에는 그렇게 했는데 또 한쪽에 안 좋아지고 있어요. 건강상 이거는 이불로라도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아버지는 건강만 안 좋은 게 아니고 지금 시국 자체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막 물 이렇게 썰물이 밀려오듯이 있잖아요. 네. 확 들어오는 게 썰물이지. 네. 그 썰물이 밀려오듯이 지금 내가 다 뚫어 안은 네. 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불로라도 치료를 받으셔야 돼. 손을 대든지 칼을 대든지 예. 안 그러면 아빠가 나중에 내가 못 써요. 예. 일을 하려면 어쨌든 내가 내 몸 단둘이는 해놔야 될 거 아이가. 네. 그치. 그렇게 챙겨가세요. 어쨌든 저는 그걸 해주고 싶어요. 엄마 보내고 예. 내 아들 예. 대통령 시킬 생각하지 예. 마라. 예.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예요. 아빠는 아시겠습니까? 아빠의 별명은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다. 소지섭인가 봐, 아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할 때 눈물이, 눈물이 나는 게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난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뭐,
기회가 되면, 인연이 네. 된다면, 네. 의뢰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네. 그냥 엄마를 편안하게 좀 모셨으면 좋겠어. 돌아가셨던 네. 분들의 망자들은 마지막을 네. 기억하거든요. 네. 자기가 죽어갈 때 그 모습을 기억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병원에 누워서 간호받을 때 얼마나 자기는 그거 있겠어. 그치? 그치. 이뻐 보이고 싶고. 제가 매일 그냥 같이. 오지 마세요! 남자의 눈물이. 어머, 많이 사랑했나봐. 화장지. 많이 하겠습니다. 화장지 있어요. 아버지, 울지 말고, 반장 뭐, 옆에 계속 있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 죽은 망자는, 보내는 게 맞아요. 예, 예. 보내는 게 맞기 때문에 보내세요. 예, 예, 예. 보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근접 많이 안 받을 테니까 보내드리세요. 예, 예.